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스톤헨지를 닮은 살고지 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살고지 다리라고 우리가 통칭되고 있는 이 다리는 실제로 이 중량천 넘어 살고지 뻘 앞에 있는 다리라고 해서 우리가 통칭해서 살고지 다리, 살고지 다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만 임금님이 내리신 공식 명칭은 이 제반교가 되겠습니다. 평지를 걷는 듯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이 제반교는 64개의 돌기둥을 세운 조선시대의 최장 돌다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흔히 300보 다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걸어서 300보가 될 정도로 길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. 현재는 중간 부분이 훼손이 된 상태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전의 사진 등을 통해서 원래의 이 살고지 다리의 원형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920년대의 사진들이 보게 되면 중량천 위에 이렇게 돌다리가 놓여지게 되었고 이 배후 도로로서는 사근동 쪽에서 오는 이런 도로와 연결이 되었었고 건너편으로는 지금 광나루로 가는 길과 연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. 1926년도에 순종 황제의 장례 당시에도 이 대여 행렬이 이 다리를 넘어갔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다리가 서울 동쪽의 중요한 다리의 기능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이 다리를 건너서 동쪽 방향으로 이 살고지 뻘을 지나 광나루로 가던 옛 사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돌다리의 기능이 어떠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영조 오부도를 통해서도 전관평이라고 불리웠었던 이 살고지 뻘로 넘어가는 제반교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서울 동쪽으로 임금님이 소위 거둥을 하실 때 이 광나루라든지 아니면은 영영릉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갈 때마다 이 살고지 다리를 이용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명 이 살고지 다리의 구조 자체를 흔히 평석교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. 이 돌로 평평하게 만들었던 다리의 예들은 수표교, 광통교 같은 경우들이 다 이런 평석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다리를 세우고 기둥석을 세우고 그 위에 소위 장대석으로 갈라질러서 다들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멍해돌이 되겠고요. 이 멍해돌 위에 귀틀석을 치고 그 위에 청판석을 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표교나 장통교의 옛 사진을 통해서 기본적인 이 평석교의 형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오늘날 장충당공원으로 이전한 이 수표교는 이 난간이 현재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의 모습의 경우는 이렇게 난간이 없는 것이 기본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기둥 위에 멍해돌 그리고 귀틀석과 청판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살고지 다리는 이 하부 구조의 모습이 더욱 더 아름다운 돌다리가 아닌가 싶어서 다리 위를 걷기 전에 이 다리 밑의 모습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거칠기는 하지만 이렇게 돌을 다듬어 가지고 집을 짓듯이 이렇게 기둥돌과 멍해돌을 하부 구조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특징이 되어서 그 위에 놓여져 있는 이 것은 마치 이 평지를 걷는 듯 이렇게 반듯한 밥상 모양의 정석들을 따라서 이렇게 평지를 밟는 듯하게 만들어져 완성된 것이 바로 제반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를 보면서 하부 구조를 보면서 언뜻 떠오르게 된 것이 바로 영국의 이 스톤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로 이 돌, 다듬어진 돌들로 이어서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러한 교각구조가 마치 이 스톤헨지와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돌로 전체적인 하중, 이 다리에, 돌다리의 하중을 곁들여내고 뿐만 아니라
물발의 흐름으로부터 이 다리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 구조의 모습 자체가 결국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선조들의 이런 과학기술이 녹아내린 하나의 평석괴의 전형이 아닌가 싶고요.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보존돼 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. 이 다리의 한 귀중에는 이 다리가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보수되었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돌다리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돌다리 하부고조가 더욱 아름다운 돌다리 재반교 살고지 다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. 자, 여러분들이 이러한 돌다리가 오늘날에는 성동교와 또 전철교들이 생겨나면서 사실 중요한 다리의 기능은 사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은 이 다리가 성동교가 대체되기 이전 이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문화유산 돌다리 바로 살고지 다리라고 불리우는 재반교를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재반교, 흔히 살고지 다리라고 불리워지는 중량전변의 이 조선시대의 돌다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